저기에 포큐파인이 있는데 도망갈까봐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Oh my god. It's a porcupine over there. Dylan is over there. 나 찌르면 어떡해? Over there. Yeah. 오, it looks like 나무늘보. Will not bite you. 도망갔어요. 재밌다. Well, they have a pointy bum. Pointy bum. So if you bite them on the bum, then your face hurts. Yeah, Dennis, he climbed a tree. It's like winter. It smells like countryside. Good morning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댁에서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저 요즘에 숲속에 살고 있거든요. 숲속에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잠깐씩 어머님 댁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집 와이파이도 연결이 안 됐고 건물 내에 조금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편집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 일을 하는데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어머님 댁이랑 이렇게 한 3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잠깐씩 건물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머님 댁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안 스킨케어 루틴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카메라 ON을 안 누르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어떤 스킨케어 제품 쓰는지 그것만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안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인스타 스토리에도 제가 안색 케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피부가 애초에 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미백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거 몇 번 좀 발라준다고 피부가 갑자기 백설공주처럼 하얘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이런 시술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주근깨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잡티 이런 거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레이저를 꾸준히 하기도 귀찮고 뭐 돈도 들고 계속 또 관리해주고 또 생기면 또 관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좀 아까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근깨가 많아와서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냥 데리고 산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살고 있어서 막 이렇게 잡티 미백 이런 것보다는 안티에이징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캐나다 시골로 이사를 왔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서 살 때와 비교해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장을 그렇게 안 하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화장을 안 하는 제 얼굴 자체가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화장을 안 하면 어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꾸 화장을 덜 하고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첫 번째가 조금 파운데이션을 덜어내는 거였어요. 군데군데 이런 블랙 스팟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개선이 되면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 얼굴 내에 도포하는 그 면적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까 하고서 이너뷰티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아예 그냥 다 리셋업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인스타그램 무무를 할 때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뭔가 좀 맑아진 것 같은데 뭘 하냐. 그래서 찍게 됐다고요. 오늘은 컨텐츠 자체가 뭐 스킨케어 루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만 빨리 보여드리고 브이로그를 찍으러 갈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제가 디 오디너리 제품으로 싹 다 바꿨어요. 다 바꾼 건 아닌데 어쨌든 첫 번째는 글루코사이드 포밍 클렌저 이걸로 주로 아침에는 세안을 해주고요. 이거 쓰기 전에는 거의 2년 동안 내내 107의 클렌저를 썼었거든요. 차가 젤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세요. 진짜 순하고 아침에 그 피부의 그 HP 상태를 좀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는 낮에는 비타민C 세럼을 바르거든요. 제가 원래 스킨 스티커즈를 한번 썼었는데 아시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체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입소문이 잘 난 제품이 뭐 있을까 봤더니 폴라초이스의 비타민C 세럼이더라고요. 비타민C 15 부스터라는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 세럼을 바르고 난 뒤에는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씁니다. 이 로션이 파이토세라마이드가 듬뿍듬뿍 들어가 있는 되게 리치하고 엄청 촉촉한 그런 크림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추천받는 또는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그냥 사서 썼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스킨케어에 가장 집중도 높은 성분을 보고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C 세럼 다음에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로션 또는 모이스처라이저를 쓰시는 게 좋아요. 되게 촉촉하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그래서 낮에는 비타민C 세콜지 크림, 선크림 바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좀 몇 가지로 나뉘어요. 피곤하고 안색이 안 좋았던 것 같아 하면은 무조건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씁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그리고 레티놀 B5 크림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발라서 이제 피부 재생해주는 것까지 같이 하는데 제가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언급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요. 저는 발라주는 것도 이거를 발라주고 또 먹어주기도 하면서 피부 속안에서도 피부를 밝혀줄 수 있는 요소를 먹고 또 바르고 이거를 같이 합니다. 제가 먹어주고 있는 거는 지난번 마켓에서 진행했었던 멜라노가드예요. 거기에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좀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은 상태일 때 균일감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미나 주근깨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좋다는 건 엄청 다 발라봤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주근깨는 레이저를 해야 됩니다. 무튼 그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선크림 엄청 중요하죠. 비타민C 세럼을 발랐는데 선크림 안 발라주면 큰일 나거든요. 바이오힐보에서 나온 거고 비타민 토닝 선크림을 써줍니다. 이거 하나로도 저는 요즘에 그냥 잘 다닙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블러셔만 요새 조금 살짝 해줘요. 파운데이션을 안 할 거면 아무리 피부톤이 균일해도 이렇게 살짝 혈색 올려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뭐 특별한 날이 아닐 때는 이렇게 스크류로 빗어만 줘요. 좀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그냥 쓱쓱 해주면 끝! 그리고 오늘은 샤워하고 나서 이 머스키 우드 향을 사용해줬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습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포토그래피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줌 조절을 할 때 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습진이 생겨버려가지고 요즘에 진짜 핸드크림도 꾸준히 잘 발라주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조약돌 같죠? 제가 디퍼랑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머스키 우드 향이랑 프렌치 바닐라가 제 최애거든요? 바닐라? 아닌데? 프렌치 레더다. 이거랑 머스키 우드가 제 최애긴 한데 프렌치 레더를 최근에는 더 많이 썼었어요. 프렌치 레더는 조금 뭐랄까 우아하고 부드럽고 좀 점잖고 우아한 예쁨이 느껴지는 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좀 시크해요. 좀 살짝 중성적이면서 부드러워요. 냄새 맡아보실래요? 보통은 제가 프렌치 레더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어머님 댁에 이 숲 속에서 지내는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스키우드를 썼습니다. 머스키우드도 엄청 말로써 설명하기는 엄청 어렵지만 좀 저처럼 조금 덜 여성스럽고 채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지속성도 엄청 좋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 이 조약돌. 프렌치 레더가 넘버원. 진짜 이건 데일리. 머스키는 제가 워낙 머스키한 향들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얘가 오히려 제 최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귀엽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얘네가 등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쉽게 주문하고 선물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서비스는 못 받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오늘 아침을 시작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아, 오늘은 어머님이 키우는 가든이 있어요. 그 가든에 지금 토마토가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토마토 수확을 하러 갈 겁니다. 토마토 수확하고 딜런이 이 로컬 하이스쿨 풋볼 코치로 지금 부업을 뛰고 있어요. 이거는 발룬티어 하는 거여서 뭐 돈을 벌고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도 풋볼 선수였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도 워낙에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딜런 코칭하는 곳에 들러서 그리고 딜런이랑 만나서 같이 다시 어머님 댁에 와서 제가 오늘 요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요리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를 얼른 시작해보러 갈게요. Carrot. And then I have to find a dressing. But I've got all kinds of the... not as good as yours, but... But I was so grateful. Oh, this smells so good. Definitely, I like this one. Isn't that nice? So nice. It's like 10 bucks. Mm-hmm. And that'll be good all fall. Mm-hmm.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스키토 플랜트라는 건데 이걸 만지면은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거든요? 엄청 시트러스한 향이 나요. 레몬트리에서 날 법한 그런 향이 나는 플랜트인데 이게 이름처럼 모기를 쫓아주는 그런 플랜트예요. 저기에 어머니가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엄청 풍성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져주면 향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엄청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아, 진짜 너무 평화롭다. 진짜 저희 어머니네 오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오면은 하늘도 더 잘 보이고 되게 휴양 온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머니네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퍼퓸 핸드크림이 엄청 향이 좋은가 봐요. 저기 앉아있는데 벌이 엄청 꼬여가지고 속에서 향수를 뿌리면은 이런 벌레들이 잘 붙기는 해요. 그 은은하게 잔향이 계속되니까 벌이 이렇게 핸드크림 바른 자리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벌이든 잠자리든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은 완전 기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시골 사람이 돼가고 있나 봐요. 이제 막 메뚜기 같은 게 점프해서 와도 조금 터프하게 딱 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까 전에 어머니 가든 가서 토마토 따는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별로 크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어머니랑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한국 2030 청년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항상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안주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열심히 했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나도 있는 거겠지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은 부를 쌓아서도 아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도 아니고 예전보다 더 뭘 많이 가져서도 아닌데 그냥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씨가 좋으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누군가가 좋아 보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가진? 모습을 봐도 그냥 별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무력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나도 갖고 싶어라는 마음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좋은 걸 하면 저도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참을 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은 빠르게 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좋은 걸 봐도 아, 좋다 그냥 딱 여기서 어느 정도 생각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바보같이 말한 것 같은데 평균적인 니즈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절대적으로 내 기준에 맞춘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한 니즈만 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새로운 게 생겨도 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네 오면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기 패티오에서 앉아서 맥주 한잔 하는데 진짜 저는 진짜 이사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항상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왜 그쪽으로 이사를 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냥 꽂혀서 온 거라서 그 꽂힌 이유는 여기 위에 작년에 제가 찍은 이스트코스트 브이로그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보다는 제가 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 여름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바다가 일상이랑 너무 가까웠고 저는 숲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바다가 진짜 제 1등 로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변 그냥 막 여기는 해변도 있고 이 나무도 많고 막 넓은 땅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와야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뉴브런즈에게 항상 겨울에만 왔었으니까 겨울에만 왔었어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다시 토론토 돌아가고 이랬었는데 겨울도 근데 무지 예뻐요. 근데 겨울은 좀 집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름에 왔을 때 제가 세상에서 본 노을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해가 지는 걸 보트 위에서 봤거든요. 그때 진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되게 행복한데 이 행복을 설명은 할 수 없어. 왜냐면 도시에서의 행복은 뭘 가졌을 때 그 디테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세세하게 그 행복의 느낌을 설명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요. 행복합니다. 아무튼간
어머니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해가 지니까 저희는 곧 있으면 이제 여기 근처에 무스가 살거든요. 언젠가 무스를 한번 보고 싶어요. 위험하지 않게. 어쨌든 일단 어머니랑 샐러드 한 판 하고 딜런을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Okay. It's up here. Yeah, this is a beautiful high school. Yeah, no, it's nice. It has a bit, yeah. My dog. Oh, earlier today well, was just. Dropped him off and took the dog for a run, and even that, the dog was just like. I have invited George out before. Doesn't surprise me. And yeah. He hasn't That's come. Some stuff. He, he's in full that? Hermit mode. Yeah. Is he? Oh, yeah. I mean, he has been for a long time. But, I mean, there's a bunch of people that have moved out there, too. Like, a lot of people from Ontario and BC. Okay. What's your name? I did not expect you to be filming sweaty me after practice. 아니야, 내가 너를 필름밍 할 때는 뭐가 멋있다는 뜻이야. Oh, interesting. Like especially when you're sweating and wow. Looks better. 코치님 오늘 어땠어? Oh, it was fun. We're trying to teach kids brand new stuff that they don't know, so because they're kids, some of them don't pay attention. 앞으로 키즈들을 많이 잘 가르치시겠네요. Oh, yeah. Yeah, it was fun. I got to do all of my stuff, all the things that I know well, and I didn't have to teach stuff that I don't know. Mom delivered you back. We had nice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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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